게이트 열렸습니다. 레츠런파크 부산경남 일경주입니다. 안쪽에서 1번 미라클 앨리스, 한가운데 5번 트리플 보스 등이 후미권에 자리하는 사이 축제가 바깥쪽에서 2위로, 그 뒤를 6번 블랙아트, 안쪽에서는 3번 빛의 행진이 따르면서 결승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4번 선데이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바깥쪽에서 8번, 이때 바깥쪽에서 8번 태양의 축제와 11번 뉴퀸이 2, 3위권 접전 양상입니다. 선두 4번 선데이입니다. 4번 선데이 여유 있습니다. 4번 말이 가장 앞서고 그 뒤를 8번 태양의 축제와 11번 뉴퀸 따르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조교 때 느낌은 되게 상태가 이제 괜찮길래 내심 기대를 했는데, 이제 목요일 날 이제 발주 연습을 해보니까 발주 이제 주립이 매우 안 좋더라고요. 그 작전 지시를 받을 때도 일단 발주만 잘 받아라라고 일단 그렇게 작전을 받았고, 일단 최대한 발주만 신경을 쓰려고 했는데 나올 때 이탈 자체가 일단 잘 나와서 일단 좋게 해서 선행까지 가니까 결과가 이렇게 좋게 나온 것 같아요. 들어가자마자 한 번 기립하고 이제 약하게 한 번 하더니 이제 그래도 열릴 때까지는 조용히 있어서 일단은 이탈은 잘 됐던 것 같아요. 어린 티가 지금 많이 나가지고 최대한 보완해야 될 점은 많긴 한데, 그래도 능력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일단 많이 감추고 있는 것 같아서 모레 반응도 생각보다 이제 주행할 때 나쁘지 않았고, 일단은 조기 때만 뛰어지면은 일단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생각지도 못하게 앞에 이제 가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확신했던 것 같아요. 이제 동영상을 다시 돌려보니까 생각보다 초타임이 잘 나왔더라고요. 다음에는 이제 또 발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뭐 스타트가 되면은 이제 앞선 전개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앞선 전개도 할 수 있고 모래도 생각보다 잘 맞으니까 선입 전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직 괜찮을 것 같아요. 말은. 게이트 열렸습니다. 레츠런파크 부산경남 사경주 고른 출발을 보여줍니다. 바깥쪽에서는 8번 희망의 노래, 안쪽에서는 2번 재생명리, 그리고 7번 스크디, 8번 희망의 노래 따르면서 이제 4코너 돌아 결승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선두 5번 빅레드이지입니다. 이마신동도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3번 엘드래곤과 2번 재생 엘드래곤이 따르고 그 뒤를 2번 재생명리, 8번 희망의 노래, 4번 텍사스 시대순으로 추가합니다. 선두 5번 빅레드이지 여유 있습니다. 5번 빅레드이지 2위권과 거리차 점점 더 벌리면서 5번 빅레드이지 가장 앞섰고 그 뒤를 3번 엘드래곤, 4번 텍사스 시대 등이 따르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좀 전에 탔을 때는 게으른 면이 좀 컸는데 이번에 타니까, 이번에 조교도 제가 했는데 좀 더 물리면서 가려고 조교를 해서 그런지 경주에서 좀 물면서 갔던 것 같습니다. 저번에 탔을 때보다 더 좋은 느낌이, 좀 말이 좋아진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좀 내심 기대하고 있었는데 전성했던 것 같습니다. 좀 부담스럽긴 했는데 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우승해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스타트 나와서 좀 뒤로 앉혀지고 좀 앞선 선행 쪽에 있었던 게 가장 컸었던 것 같습니다.